해서 한 개 군단에서 땅굴을 4개씩 팠습니다. 12개를 팠죠. 근대자 대대자는 설명하셨지만 4개가 발견됐습니다. 그러면 아직 8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봐도 아마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. 왜냐하면 그 땅굴을 파는 건 쉽지 않다. 다 북한 GP에 왜 이제 북한은 GP를 GP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초소 무슨 초소 하는데 저게 이제 곰산 초소입니다. 곰산 초소. 그러이자 우리 정훈 장교께서 말씀한 요 높은 고지 정면에 있는 게 황계산 초소. 황계산 초소. 네, 그러니까 북한군 GP에는 원래 깃발을 꽂지 않았습니다. 우리 국군 GP는 휴전돼서부터 유엔기와 태극을 꽂았는데 북한군은 GP에 깃발을 꽂지 않다가 작년부터인가 깃발을 두 개를 꽂습니다. 네, 하나는 인공기, 하나는 최고사령관기. 김정은을 상징하는 겁니다.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인공기와 인공기와 저 최고사령관기가 있는 게 GP인데 그러니까 땅굴이 출발 지점이 저 곰산초소 바로 후방입니다. 산 밑에. 그 밑에서부터 뚫렀는데 산을 뚫을 때는 화강암을 뚫어야 되니까 발파를 해야 되죠. 발파. 그러니까 그 뒤에 고지에다가 위장 발파를 한 겁니다. 그 땅속에서 발파하는 우리 국군이 들으니까 이 무전기를 내놓고 발파할 때 밖에서도 뻥뻥 허투루 발파하는 겁니다. 그래서 쭉 이게 여기 DMZ 안에 그것도 DMZ지만 이걸 38선을 넘어서 뚫고 나올 때도 역시 이게 말하자면 화강암을 뚫으려면 계속 발파하면 우리 국군에 발견되니까 아까 아래에서 사진이 잡으셨지만 블록구를 조립한 겁니다. 블록구를 딱딱 조립해서 파 나오다가 바로 저 지점에 왔는데 바로 여기서 요 GOP 개선만 통과하면 이 땅굴을 성공하는 겁니다. 근데 저걸 탐사하는 놈이 잘못해가지고 확 무너지니까 새벽에 무너지면서 국군이 이걸 파니까 바로 황계산 초소에는 장성택을 쏘아 죽인 14.5mm 고사기관총이 두 문 있습니다. GP마다 다 있습니다. 그 고사기관총을 발사한 겁니다. 그래서 거기서 아마 우리 아군과 미군과 한 3, 4명이 전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며칠 만에 그 2군단 사령관 이두익 상장, 빨치산 차수까지 올라왔던 이두익 상장은 바로 중장으로 강등돼서 탱크군관학교 교장으로 쫓겨가고 며칠 있다가 북한군 총참모장 오진우 대장이 내려왔습니다. 내려와서 땅굴을 직접 들어가 보고 그 땅굴에 물이 질퍽질퍽한데 다공판이 깔리고 그런데 그냥 군홧발이 물에 빠지는데 들어와서 보고 오대 몇 군데 막으라. 그리고 내 명령 있으면 입구를 폭파하라.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군사분계선 MDL 아까 대대장님 설명하신 그 MDL까지 나와서 밤에 지켰습니다. 지키는데 그중에 그 평양에서 온 병사가 하나 있었는데 겁이 많아서 근무를 서다가 밤에 사고가 나는데 다리에다 총을 쏜 겁니다. 알아보니까 보위부에서 조사해보니까 이 친구는 그 DMZ 안에 들어와보니까 국군이 딱 올라올 것만 같단 말이죠.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강제 전역을 시킨 불명예 제대를 당했는데 그 땅굴은 지금 저 고지 후방에 입구를 딱 폭파시켜 놨습니다. 그 입구를 막아놨으니까 여러분이 가도 모르죠. 못 나오게. 네. 그러나 통일이 되면 저거 과수원 다 만들면 저 땅굴이 최고의 창고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가야만 그 땅굴 입구를 찾아서 과수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집회 그 바로 지금 건물 있죠. 거기서 근무하다가 집회는 그때 3300볼트의 고압선이 아마 지금도 흐르겠지만 근무에 세 명을 데리고 근무했는데 그 중대 본부가 밑에 있으니까 그 하사한테 내가 밑에 잠깐 내 중대장한테 갔다 오겠다 기다리라. 그 스위치는 이제 아침 저녁에 10분만 스위치를 내리니까 그 스위치 내 중대장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스위치를 내렸습니다. 그리고 그 하사한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 스위치를 올리지 말라 이러고 왔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가끔 오면 그러면 아직도 스위치를 안 올리고 기다리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떠나가지고
그러니까 아주 원래 새벽에 떠났다가 실패했어요. 왜냐면 그때 3사단장이 비상을 걸어가지고 실패하고 저녁에 떠났는데 여기로 쫙 오다가 그때 와서 막 여기로 올지도 모르죠. 근데 직선 오다가 바로 90도를 꺾었습니다. 왜냐면 그 북한군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 꺾어서 자 우측 지피 저기 보이는 지피로 이제 그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 질문 있으신가요? 여기 앞에 지금 안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 아침이에요. 얼마나 좋으신데? 나갈래. 이번에 하고 싶은데. 거기서 나올 거니까.